자,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허리도 쭉 펴주고 다음 몸에 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제 호흡수행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마음을 호흡에만 두고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만 볼 겁니다. 이때 진짜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보려고 하면 괜히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아프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진짜 눈으로 본다기보다 그냥 알아진다, 느껴진다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아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에, 번뇌들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이게 그때 아무리 매력적이거나 싫은 것이라도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인 것을 알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때로 어떤 대상이 또는 여러 대상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돌아왔는데 호흡에 잠깐 머무르고 또 끌려가고, 잠깐 머무르고 또 끌려가면,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좀 화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끌려갔더라도, 아, 이것이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돌아옴으로써 매 순간순간 지혜롭게 사유하는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잘 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은 처음에는 이 욕망을 왜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 성냄이 왜 해로운 거지, 무상하고 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아 됐어 하고 돌아오고 그냥 번뇌구나 돌아오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구나 하고 돌아오고 더 빨리 자연스럽게 돌아올수록 더 편안하고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아주 좋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잘하고 있다, 훌륭히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삼매를 닦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호흡에 잘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이제 앞서 호흡 수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흡에 마음이 대체로 잘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생각과 느낌들을 따라 마음이 떠돌아 다녔는지 돌아봅니다. 그럼 마음이 호흡에 잘 머물렀을 때는 무엇을 조건으로 그리했는지, 마음이 호흡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돌아 다닐 때는 무엇을 조건으로 그리해야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욕망이나 성냄, 의심 등에 끌려내렸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들에 끌려다녔을 때, 나는 바로 그것을 알아챘었는지, 또는 한참 뒤에야, 아, 또 끌려갔구나 하고 알았는지 되짚어봅니다. 그럼 바로 또는 뒤늦게 호흡을 놓쳤음을 알았을 때, 바로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님을,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과 느낌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녔는지, 어느 쪽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오지 못했던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 돌아올 수 없었던 좀 보다 고질적인 대상들을 나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보다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 결국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결국 불완전한 것이고 언젠가는 불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나, 저는 이것은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고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이것도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고 내 뜻대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보았는지, 이러한 고질적인 대상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되짚어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호흡에 머무를 때는 호흡에 머무르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닦고, 또 어딘가로 호흡을 놓치고 끌려갔을 때에는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마음의 번뇌들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법을 익혀서 마음을 길들일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수행을 마칩니다.